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비주류까지 합류해서 대통령의 내년 4월 말 퇴진을 당론으로 정하고 야당과 협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당내 탄핵 논의는 멈춘 셈인데 대통령과 야당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변수입니다. 이경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월 연속 의원총회 끝에 새누리당 주류와 비주류가 탄핵 논의를 봉합했습니다. 내년 4월 30일 대통령이 퇴진하고 6월 30일 대선을 치르는 일정을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했습니다. 안정적인 정권 이양을 위해서 또 최소한의 대통령 선거 준비기관의 확보를 위해서 가장 합리적인 일정이라는데 대통령에 대한 주류 친박계의 명예로운 퇴진 건의에 내년 4월로 퇴진 시기를 밝히라는 비주류 의원들의 요구가 절충된 겁니다. 탄핵 추진과 탈당 카드까지 내비쳤던 김무성 전 대표의 입장 변화가 두드러졌습니다. 김 전 대표는 대통령이 그만두겠다는데 탄핵하자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비주류 의원은 그제 대통령의 담화 이후 비주류 내 찬성표가 줄어들어 탄핵 정족수 확보에 자신이 없다고 털어놨습니다. 대통령이 친박 핵심 의원과 통화해서 4월 말이 퇴진 시점으로 적당하다고 했다는 전언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비주류가 탄핵 카드를 버린 건 아닙니다. 여야 합의 여부가 변수입니다. 협상이 안 되면 저는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입장에 변화 없습니다. 대통령이 오는 9일까지 4월 퇴진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을 경우 비주류가 탄핵으로 재결집할 수 있습니다. SBS 이경원입니다.